저희는 강화에 있는 진강산입니다. 그런데 뭔가 불길합니다. 저 건너편 오늘은 진강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진강산과 득정산을 같이 산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강화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화 가릉 주차장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요. 저 앞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릉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릉까지 여기까지는 700m인데 주차장까지는 한 50m. 여기네요. 가릉 주차장 화장실 있는 거 보면은 여기입니다. 오늘은 강화 진강산을 등산할 예정입니다. 가릉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차 보니까 여기 한 6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사이에 뭐 여기도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차가 많을 때 저기 진입을 하고 산행은 아마 저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강화 나들길에서 종점 완주 3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진강산 같아요. 가릉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왼쪽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개울이 있습니다. 아마 진강산이 저 위인 듯 하는데요. 이 큰 도로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려 왕릉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릉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진강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강화 나들길 3코스라고 되어 있죠. 하산포가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쳐다보시면은 강화 가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m. 요 길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요거 사이길로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메인 도로가 여기에 있긴 있는데 이 도로로 올라가면은 진강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접근로가 없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좁은 길입니다. 옆에는 개울이 있고요. 주택하고 뭐 펜션들이 쭉 있습니다. 오래된 집도 있지만은 대부분 최근에 지어서 여기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좁지만은 아스팔트 길이 나옵니다. 이 길로 아마 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스팔트 길은 종료가 되고 자갈길이 나오네요. 여 위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이 있네요. 여기에 강화 나들길 3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뭔 표석이 하나 있어요. 130m에 능대리 숙실분이라고 되어 있고 가릉이라고 60m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가릉이라는 고려 왕릉이 보입니다. 여기 가릉이라고 심도기행이라 1906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릉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릉은 고려 24대 원종의 왕비인 순경태후의 능이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진강산에서 고려시대의 왕비와 왕의 능의 모습입니다. 묘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은 앞에 들어가는 데는 고려 24대 유리로 원종의 왕비였던 순경태후의 묘입니다. 무신정권 최고 권력자였던 최후의 외손녀로 외정조부는 최충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원종의 왕비 순경태후의 능. 이곳이 가릉입니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쭉 돌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해요. 주변에 나무는 이렇게 울창합니다. 그리고 왕비 능 옆에 저 위에 또 묘가 있어요. 강화 능대리 석실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고려시대의 무덤 형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밑에 있던 것은 왕비의 무덤이었는데 이곳은 그냥 고려시대의 하나의 무덤 형태인데
돌로 이렇게 축을 쌓았어요. 혼자에 계셨던 분의 무덤인 듯합니다. 여기 돌로 잘 쌓아놨어요. 오른쪽에도 보면 이렇게 석시를 감싸는 돌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산행길은 가능에서 아래로 보면은 이 도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도로가 나옵니다. 폭이 한 2m 정도 될 듯합니다. 이 길이 진강산 오르는 산행길입니다. 네, 조금 오르니까 이렇게 팔각정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진강정 팔각정자입니다. 진강정을 지나니까 지금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은 저 둘러는 것 같고 왼쪽은 산행길 같습니다. 정상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지점부터 굉장히 가파릅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뒤쪽에 더 많이 피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네, 진강산 정상 방향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진달래꽃이 있습니다. 이건 돌들이 굉장히 많네요. 커진 않는데 정상 가는 길로 한 2, 30분 오르니까 이렇게 벤치가 한 3개 있고요. 올라가는 길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쭉 계속 올라가고 지금 앞에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해니치가 진투이고 지금 가능에서 정상 방향으로 한 500m 정도 올라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가파르네요. 줄을 잡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 능선길까지 계속 이렇게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밧줄을 잡고 쭉 올라오니까 이렇게 안내판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안내 표시판이 있네요. 여기 정상까지는 아직 0.9km. 계속해서 경사가 나오다가 바로 앞에 여기 바위가 있고 잠시 쉴 수 있는 건데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엄청나요. 여기 바위가 많네요. 이 돌은 염력으로 올렸나요? 이렇게 바람에도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듯 해요. 아까 능선길에 올라타서 급경사로 계속 쭉 오니까 이제 하나의 새로운 능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바람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위 능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 아래 강화가 보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위입니다. 좀 위험하네요. 아래는 좀 절벽이고 낭떠러지 같아요. 멋진 아래의 강화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소나무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멋있네요. 이 바위 사이에 크랙을 한번 보세요. 딱 누군가가 잘라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멋있어요. 진강산을 이루는 능선길과 강화의 모습 쭉 보고 있습니다. 진강산을 오르다가 잠시 쉬면서 주변을 쭉 둘러봅니다. 저 멀리 마니산이 보이고 현재 그쪽에 연기나 산불의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정상에 다다랐을 때는 능선입니다. 엄청난 화염에 쌓여 왼쪽으로는 있었습니다. 절벽이라 위험합니다. 여기도 멋진 강화의 모습을 만들어내네요. 소나무가 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니까 알겠네요. 저 이쪽에
저 하우스 있는데 저쪽에 가릉 주차장이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에 고려 왕비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을 쭉 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저 아래에 능선길로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헨 위치가 진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헨 위치가. 아, 진강산 등산의 특징은 그러네요. 높지는 않지만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경사예요. 거의 이 경사가 한 4-50도 정도 될 듯한데 40도는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경사가 계속 있습니다. 세 번째 바위 능선길인데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서 조금 뭐 완만한 곳이 있어요. 바위 무더기 한 네 번째 지나니까 안내판이 나옵니다. 이제 정상까지는 0.3km. 조금 더 올라오니까 이렇게 멋진 나무들이 있고 바위가 또 군락을 이뤘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가는 길이 오른쪽이고 정상은 이제 0.2km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가톨릭대학교 계명수련원이 나오나 봅니다. 정상은 이쪽이기 때문에 정상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진달래 철쭉이 이제 막 꽃봉오리를 맺어 것도 있고 저기 길 가운데에는 이미 핀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위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아, 좀 더 오니까 저쪽에 벤치가 있어요. 저기에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까지는 한 100m에서 150m 정도 벤치가 두 개 있네요. 바위 능선길을 빙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거의 정상 다 온 것 같은데 바로 앞에 바위 덩어리가 쭉 있고요. 저쪽 왼쪽 끝부분에 뭔가 보입니다. 저것이 아마 정상인 듯 합니다. 바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위 위에 제가 올라왔고요. 진달래가 보이고 바위 능선의 가장 높은 꼭대기 여기입니다. 아마 저기가 이제 저쪽이 정상인 듯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상길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능선길이고요. 거의 평범한 길입니다. 아, 여기 다양한 꽃들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원래 여기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싹 베어졌고요. 벤치가 있고 나무를 보호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벤치를 애둘러서 여기 앉아서 쉬어라는 이야기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어두마을이라고 성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올라가면 정상인 듯 합니다. 조선 제17대 임금이었던 효정이 이곳에서 말을 키웠다고 합니다. 삼흥리 이렇게 나옵니다. 북불 정책을 강행하고 여기 군사를 훈련하기 위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강산에서 난 용마벌대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진강산에서 난 용마벌총대라는 것은 청나라 맹나라 시대의 어떤 4대 사상에 반발해서 효정이 북불의 기상을 품어가지고 이곳 강화도 진강산에 진강목장을 길렀다. 그래서 여기서 효정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진강목장의 벌대총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강산의 말발굽 바위를 지나서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저기 보입니다. 이곳이 말발굽 바위인데 군데군데 이렇게 뭐 구멍이 뚫린 흔적도 있고 그래요. 이 근처에 아마 효종이 진강목장을 지었나 봅니다. 정상 표시석이 보입니다.
바위가 더 있고요. 진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발 443m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강산의 정상에는 이렇게 정상 표시석과 표시목과 여기 삼각점이 있고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진강산의 정상, 해발 443m 진강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삼각점이 있습니다. 1981년에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강산의 가장 높은 지점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눈으로 보기에 가장 높아 보입니다. 물론 저 삼각점은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행성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바로 저기입니다. 아, 멋있네요. 정상 바로 아래에는 전망대가 보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불 예방 감시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 아래로 가면 사막리인가? 아, 마을로 내려가는 거고요. 지금부터 진강산의 정상에서 강화도의 모습을 동쪽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동쪽이고요. 아, 저쪽에 지금 산불이 난 듯해요. 불이 저렇게 크게 날 수가 있나요? 저 정도면은 산불 난 것 같습니다. 저쪽이 만이산 방향인 것 같은데요. 멋진 강화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붑니다. 아, 진강산은 443m입니다. 저기는 강화에 있는 진강산입니다. 그런데 뭔가 불길합니다. 저 건너편 아마 저기는 만이산 쪽인 것 같은데 저쪽 반대편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것은 불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승모도, 승모대교, 저쪽에 있는 것이 교동대교, 교동도. 저게 먼저 생겼어요? 아, 이게 승모도하고 이 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네요. 저쪽에 이제 만이산 하모동천 쪽에 지금 불이 난 것 같고 저쪽에 정족산성 쪽이네. 저쪽이. 아, 저 앞에가 이제 헬구산이었고 정상에 저거는 저 올라가질 못하고 저 군사 시설이 있더라고. 저쪽이 개성이. 아, 뒤에 왜? 아, 염화강이 저렇게 해가지고 저 개성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저기 초록색 같은 게 연두색이 있는 데가 지금 강화대교네요. 아, 이 초지대교는 저쪽에 뒤쪽에 있고. 저 앞에 높은 산이 헬구산이라 그래. 여기서 보니까 헬구산이 높네요. 저 고려산이 좀 낮고. 헬구산 있고 여기가 태모산, 태미산. 요렇게 해가지고 외포리 바로 앞에 저 내려가 외포리고 건너편 내려가면 고천이고. 예, 참성단이 있는 저기 오른쪽에 저기 보니까 저 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기고 왼쪽에 있는 데가 헬기장인데 문제는 불, 저 불난 데가 그 아래쪽에 정수사 쪽인지 뭐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진강산 정상을 뒤로 하고 하산을 합니다. 어두마을로 가시면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어두마을로 하고요. 산성이 저쪽은 정족산성인데 여기는 뭔지 모르겠네. 쫙 퍼지네. 올라가서 하늘에서 쫙 퍼지네. 나무가 독특한 진달래가 완전히 군락치네 여기. 원래 산행은 진강산에서 특정산으로 하산하려고 하였으나 어두마을로 내려가서 성능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어두마을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강화 성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은 이렇게 어두마을 반대 방향으로 쭉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길이 한 350m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네요. 아, 강화 성능은 산의 중턱에 있네요. 저 근방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이 다듬어져 있고요. 저기 성능이라 그런지 돌로 축을 쌓아놨네요. 계단도 있고요.
저기 진강산 올라가는 거의 허리 쪽이에요. 자, 이 높은 데다가 만들어 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성능입니다. 성능이라고 나옵니다. 자, 성능이고 저 위에 성능이 있어요. 이렇게 축을 담을 돌로 쌓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쌓아놨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도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고려의 왕의 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 성능은 고려 21대 왕인 희종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희종은 최총원의 행포 심해자 그를 제기하려다 실패하고 폐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고려 희종의 묘소입니다. 최총원에 의해서 무신정권에 의해서 폐위가 되었던 고려 희종의 무덤. 보시는 것처럼 주변을 돌로 다 쌓아놨어요. 특이하네요. 여기는 이제 갈라진 것 같고, 저기도 그렇고, 봉분은 잘 쌓아놨습니다. 돌을 갖다가 양쪽으로 쭉 해놨습니다. 어두마을 내려가다가 여기 어두고인돌이 있네요. 한번 볼게요. 사이로, 펜스 사이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두고인돌이네요. 150이라는 거는 어떤 사적번호인 것 같고, 근데 무덤의 형태인데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두마을 고인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고인돌 위에 올려놓은 돌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깨지고 했습니다. 이 주변에도 큰 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넓적하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네요. 오늘은 강화 양도면 능내리에 있는 진강산을 찾았습니다. 진강산의 높이는 443m입니다. 진강산의 정상에 오르면 강화 일대가 훤히 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만이섬 광양에서 산불이 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곳에는 고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